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깍두기를 담가보겠습니다. 먼저 찹쌀밥을 지어 식히고 물을 감자칼로 깨끗하게 깎아줍니다. 물을 씻어 깍둑 썰기로 하고 소금을 뿌리고 유슈가 미원을 넣고 물을 골고루 섞어 절여줍니다. 치킨 찹쌀밥에 까나리 액젓과 매실을 넣고 고춧가루를 넣고 섞다가 탄산수를 넣고 섞어줍니다. 배 반쪽을 채를 썰고 무에 대파, 양파, 배를 넣고 만들어둔 양념을 넣어줍니다. 마늘과 생강을 넣고 골고루 섞고 색깔을 보고 고춧가루를 더 넣고 섞어줍니다. 깍두기 완성!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합니다.